톤 또 2000년대 톤 제대로 나오셨네요. 박화엽이. 자, 오늘 전국 기타자랑 오랜만에 또 경품이 있어요. 경품이. 야. 자, 오늘의 경품은 경품. 오늘 요거 뭐? 오. 뭐야? 일렉 기타야? 아, 고포드에서 일렉 기타가 있어? 오. 고포드에서 이제 전자 기타도 추진을 하세요. 아, 정말이야? 어, 싱싱험 기타, 그러니까 멋있다. 김범룡 쪽이 김범룡 기타로. 어, 뭐라고? 김범룡? 범용 아, 우리 기타. 범용 기타를 김범룡이라. 김범룡 기타 고포드 S 클래식 5. 어, 싱싱험이네. 어, 싱싱험 기타를 보내주셨습니다. 야, 고포드에서. 야, 독수리 같고 멋있다. 야. 어, 색깔도 예쁘고. 요거를 오늘 전국 기타자랑 인기상으로 드리는 거야. 강렬한 인상을. 아~ 그렇지. 어, 주신 분한테. 테크닉 기타가 아니야. 정치가 4분 정도 추려주면은 그 중에 시청자 투표를 실시간으로 아까 커뮤니티에 올려버릴게요. 그게 낫겠다, 진짜. 바로 좋다, 눌러서 좋다. 강렬한 인상 주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벌써 김두식님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아, 김두식님. 어, 벌써 지금 피가 끓죠? 어, 피가 끓어. 자, 제가 여기다가 렛츠 고 요거를 전송을 누르면 여러분 영상 선착순입니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t's go! Let's go! 자, 바로 왔네. 어, 어쿠스틱으로 오프닝을 시작해 주시네. 제이님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어, 소리 좋네. 소리 엄청 좋네. 기타 잘 치신다 되게. 자, 되게 섬세하게. 무슨 기타입니까? 이거 소리 좋네. 어, 이건... 콜린스 아니야? 콜린스? 콜린스인가? 아,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네. 아~ 소리 엄청 좋다. 아, 제이님이 잘 치셔서 좋은 거지. 이렇게 안 해도 돼. 아, 여기 방송 KBS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제이님 영상 감사드리고. 자, 의성님 영상 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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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야 돼. 어. 임팩트 있었어. 끊어버렸네. 끊어질 때까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끊어지나. 좋습니다. 필 좋아요. 끓어오르네요. 끈적끈적합니다. 의성님이셨어요 방금. 다들 잘 치신다. 그 잘 치신 분 많아 지금. 자, 슬라임 아저씨. 어. 지퍼 열리신 건 아니죠? 뭐야, 지퍼가 열려 있었어. 지퍼가 어디 있었어? 지퍼 열려 있었습니까? 어, 슬라임 카페가 뭘까요? 아, 슬라임. 아니. 강한 인상을 주셨어. 바디에 약간 이제 이게 쓸려서. 아, 이게. 걸린 거지. 아, 이게 501인가? 지금 이게 단추로 돼 있어가지고. 어, 501 스타일이네. 아, 501인 것 같아요. 이게 단추예요, 여러분. 이거. 야, 왜 이렇게 저 속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니? 뭐가 뭐라도 보일 것 같은데도. 저렇게 시꺼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매의 눈 뭐야 매의 눈. 자, 501 스타일입니다. 저희 단추라서 그렇게 좀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한 것은 기타가 아니었다. 루오. 슬라임 아저씨가 옷 살 때부터 그랬다고. 살 때부터? 아, 살 때부터 501인 거 같아요. 자, 다음 누구냐면 레스폴 섭정님. 오. 오, 근데 소리 죽인다. 오. 내가 아까 또 게리모어가 끌린다고 했던 이유를 이분 연주 보면서 다시 느낀 건데 약간 이렇게 서스테인을 가지고 하는 연주 이런 게 또 어렵잖아. 더 어렵죠. 어려워. 그게 매력인 것 같아. 어, 이것도 서스테인을 되게... 가지고 하는 연주. 어. 컨트롤이 쉽지 않은데. 거기서 감정을 막 주잖아. 멋있어. 근데 지저분하지 않고 이 서스테인이 긴데도. 톤은 뭘로 잡으신 겁니까 이거? 좋습니다. 날파리. 날 빠르게 잡고 나네. 자, 다음에 허명우님. 전람회 노래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 전람회 노래. 음이 예뻐요. 어떤 곡이에요? 서울예대 분이야. 깔끔했어, 깔끔했어. 자, 다음. 아이고, 이모 아버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복스를 선택하시고.
가필하셨네. 임원 아버님. 청문 아버님이 한 달 전에 스윙 기타 경품으로 타가셨습니다. 아 진짜? 경품 사냥꾼이시구나. 솔로 한 거의 100마디 되는 거를 카피를 하셔서. 아 카피를? 네. 퓨전 아버님. 진짜? 노력상으로 1등을 거머쥐셨습니다. 저거 입시곡으로 선택 많이 했다가 울면서 나온 애들 많아. 안 돼 안 돼. 좋습니다. 자 다음 기타는 즐거우니 이거 베이스가 어? 어린 친구인데? 어린 친구 같은데 한번 볼게요. 무슨 곡을 연주하고 계신데? 아이돌 곡인데? 아 아드님이 아 QWER 곡이구나. 아 이거 친지 얼마 안 됐대요. 아, 친지 얼마.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나는 노림수가 느껴진 게 상품이 기타인데 베이스를 시켜서 연주를 하시는 게 얘한테 기타를 달라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았을까? 아니 댓글에 기타를 치라 그럴 땐 죽으라고 안 치더니 이 곡을 듣더니 베이스를 연습했다고 아드님이. 자 어린 친구들 기타 칠 때 그 손 소독 많이 자주 해야 됩니다. 균이 많아요 기타 칠 때. 갑자기? 아니 학생들 나오니까 나는 우려가 됐어. 집에 기타 있으시다고 우리 카자님. 아 카자님. 자 다음 방구석 아저씨님. 존 메이어. 존 메이어 모델. 이게 뭐 존 메이어 모델이야 이게? 실버 스카이라고 나왔어 PRS에서. 아 그래? 어 비지스 오랜만이야. 마테우스 버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타 치고 놀고 서로 이렇게 좀 자랑하고 그런 느낌이네 이거.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존 메이어가 PRS로 간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형? 그럴 수가 있어. 그죠? 딱 느낌이. 존 메이어가 PRS를 치는 거는 봤는데 아예 엔도 바꿨잖아. 그쵸? 아예 바꿔버린 거야? 그러고 아니 넘어갑시다. 왜 넘어가죠? 그러고 안 나온 것 같아 돈이. 아 돈이 안 나온 그러니까 이거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만큼은 안 나온 것 같아. 서운해. 팬더 존 메이어. 아 존 메이어 팬더지. 왜 갔대? 그거 나도 알 수 있으면 뭐 카톡으로 물어보는 거. 기타 해대 팬더 깁슨 써 있어야지 소리가 나오는 거라니까. 앞에 팬더 안 그게 보여야 이제 그 소리구나 이제 하는 게 또. 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아 그 소리야. 사실 눈 가려고 하면 모르는 거 많을걸? 눈 가려도 팬더하고 타멘더스는 나는 구분이 될 것 같아. 자 다음 강력한 분 가야금님. 아니 뭘 계속 또 편집을 또 해주셨어요. 또 우리 시청자들 지겨울까봐 드드드드든 여기는 또 날리시고 하이라이트로 계속 붙여주셨네. 저 곡이랑 메시아 윌컴 어게인은 저 표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연주하다 보면. 8분 6박자 거기에 솔로 이게 할 게 많잖아. 그냥 가는 거야. 자 좋습니다. 다음 이진우님. 뭡니까? 이 곡에 이게 제이슨 베이커 이 기타리스트가 앨범 한 장만 내고 파킨슨 병이었어요. 원래 잉베이 맘스틴의 강력한 대항마. 사실. 아 파킨슨이 아니라 루게릭. 아 루게릭 보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큰 병. 정보가 우리가 잘못된 게 여러분. 많아.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까먹어 또. 그리고 요새 근데 잘못된 정보 얘기했다가 유튜브에 이슈 많이 되니까 제가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누굽니까? 진승우님. 야 마지막 초킹 좋았습니다. 아 이분 그 연주를 너무 잘하시는데. 온갖 요소가 다 들어가 있네. 안정감이 있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상품은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린다고? 왜요? 이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팬더가 있어서. 근데 싱싱싱만 있으니까 김범용을 원하지 않을까 이분도. 아 그런가? 연주 실력으로는 지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형님들 중에 내가 오늘 인기상을 거머쥘 것 같다 어떤 예감이 오는데 사실 근데 나는 기타가 많다 그 채팅에 써주세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를. 아 포기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무도? 한 명도 안 나타났어 지금까지.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죠. 아, 좋다.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워낙 또 고포드 제품 좋으니까 경쟁해야 돼. 어, 경쟁. 자 다음 진승우님까지 받고 최완호 채팅에 놓쳤는데 주원이 뭐 파킨슨병이라고 했다 루게릭이었댔잖아. 채팅에 역시 유튜브는 가짜 뉴스가 제맛. 여기가 유튜브니까. 가짜 뉴스. 우리가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렸네. 자 보겠습니다. 존 페트루치. 완호 톤이 좋아졌어 이제. 완호가 이제 톤이 조금 이제 전면으로 나오네. 소리 이제 나오네. 볼륨 오늘은 볼륨업 됐네요. 이번에 내 말이 다 묻어버린 말이야. 말이 묻혀. 항상 기타가 좀 작았거든. 작았네. 아, 그... 기타 좀 올리라니까 MR을 묻어버렸어. 최하늘 선생님께서 오늘 보내실 예정인가 본데 본인 포기하겠다고. 아니야 뭐. 저런 착한 마음. 저분은 후보야. 그걸 또 그래. 착한 마음. 최하늘님. 하늘. 아 최하늘님. 감성 점수.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다들 욕심쟁이. 최하늘님 빼고. 나머지를 잘라버려. 양보 안 하다. 다들 무력에 눈이 멀어서. 자 여기 어디입니까? 무슨 인도 무슨 카페입니까? 뭐 이분 이분 항상 올려주시는 요즘. 기타 뮤즈님. 아이고 고딘. MG 버전의 알디메올라가 솔로 해버린다. 존 맥러플린 약간 느낌이 좀 나셨습니다. 박성신 노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박성신. 저 한 번만 더. 가야금 페달을 밟으신 듯. 자 좋습니다. 다음 최하늘님 영상 볼게요. 마음도 착하신데 연주까지. 역시 오늘의 우승 후보. 자 오늘은 멘트 조금 줄이고 후라라락 볼게요. 자 다음 넘버 세븐 도상천님. 저한테 이제 고3 때 입시를 했음 봤던 친구인데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 출신입니다 또. 축구. 축구? 실제로 축구 선수 출신. 아 진짜? 부상으로 기타로 전향을 했어요. 아이고 부상으로. 스페인까지 갔다 온 친구입니다. 자 다음 최창범. 아 창범이. 또 교회에 또. 교회다. 우리 형님들이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지금. 아 그래도. 아니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우리 창범이는. 근데 1분 안에 솔로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빨리 제발 나와라. 이거를 기다리겠다구나. 오늘은 이제 마스터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밴드 마스터. 진행을 해서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말을 해야 되니까. 원래 마스터가 아닐 때는 여기서 나오거든. 엔딩에 꽝 할 때 그걸 못했네. 여기 교회 찬양팀이 아주 다이내믹해요. 인기 많겠다. 좋습니다. 밥중 고로이님. 뭡니까 전국 뭐 전국 노래 자랑인가 우리 뭡니까? 아파트. 우리 아파트 소통화통? 한번 볼게요. 아이 뭘 또 뭐야 이거 편집이 들어가. 아니 편집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새로운 지우개가 넘기는 거 아니지? 내가 넘기는 게 아니야. 다 떠났습니다. 자 1분 봤습니다. 아이고 뭐 MC분이 계셨고 아파트에서 볼륨 항상 1로만 하다가 여기 가져 나오셨어. 앰프 다이렉트 느낌인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 앰프가 없고 앰프 아니야? 쿼드 코텍스에 연결해가지고 처음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고독한 기타맨님 한번 볼게요. 어이고 소리 엄청 좋다. 손이 내 친구랑 닮았어. 아, 퀸 노래라고. 퀸의 백킹 트랙을 틀어놓고 연주하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삼뉴 뮤지션님. 이거 톤 또 2000년대 톤 제대로 나오셨네. 박화요비. 파커 좋아합니다.
우리 삼류미션님 때문에 파커가 다시 우리 밀저씨들 세계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였는데. 매주 이렇게 좋은 톤을 또 보여주세요. 삼류미션님께서. 이분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아, 저렇게 멜로디 치는 거 좋아. 근데 이 방송을 연예기획사 그 스카우터들이 보고 있는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활약해주시면 바로 가는 겁니다. 자, 예.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아이돌 그룹이나 지금 락 그룹 지금 구성을 지금 계획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많습니다. 스카우터들이. 스카우터들이 다 이걸 보고 있나요?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고 보니까 요새 각 좋은 거 대형 기획사들에서 밴드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 지금.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특히 락 밴드를 하려면 뭐 다른 파트 중요하지만 뭐 내가 기타인지 몰라도 기타리스트가 나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중요하지. 이게 나와줘야 돼 테크닉이 이게. 전국 기타 자랑 중요하지. 통해서 가시는 겁니다. 데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했다고 전국 기타 자랑으로. 르게이터님. 어이고 뭡니까? 인베이머스 톤. 톤 죽이네. 오, 에릭 존슨 완전 파셨어. 오야 에릭 존슨. 1분만 보기도 아깝다. 오, 저 소리 만들기 힘든데. 등판하셨어요. 이분 누굽니까? 프로신 것 같은데. 프로들이 이렇게 못 치지. 프로들이 이렇게 못 치지. 나도 나름 우리도 프로인데 저렇게 못 치거든. 에릭 존슨 프레이즈를 똑같이 갚지 안 하시죠. 프로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 진짜 막 덕후 형님. 아 근데 덕후라고 하기에는 피킹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리가 엄청 좋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디선가 좋은 후계 양성도 하시고 프로 활동도 하시는 분 같아요. 아 좋습니다. 방금 그분이 르 게이터님이셨고 러브 슬래시님. 아 뭡니까? 예. 정치가 참 좋을 것 같은 톤인 것 그러니까. 같다 보니까 나도 생각하고 있어. 나도 시작하자마자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 이게 좀 하지만 자. 후보에서는 탈락. 탈락이야. 네네 아쉽지만 탈락. 아, 이분 지금 고포드 기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난 모르겠다. 저 다음 기회를 한번 다음 노려보시면 기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르게이터님이 취미시라고 합니다. 취미. 아까 에릭 존슨 하신 분. 자, 좋습니다. 다음 후니후니님 기타리소토님. 어휘의 꿈. 좋습니다. 이분 뉴럴 DSP에다가 깁슨으로 치신 것 같아요. 약간 그 롱굿바이 우리 카멜의 롱굿바이 솔로 같은 느낌이었어. 좋습니다. RJDO님 빨리 볼게. 오. 메시아비 꺼내. 그러네.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장님 퇴근하고 술 얘기를 많이 하시네. 자 좋습니다. 다음 한이루님. LA 라인. 아우 좋습니다. 아우 톤 죽이네. 마지막에 그 LA 라인 나오셨어요? 네네네. 여기 그 넥 부러져서 여기 지원하신 분도 계신데. 넥이 부러져서? 채팅을 좀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락스타 앵거스 한님이 택배 회사 직원입니다. 넥 부당해서 기타 필요해서 지원해봤습니다. 누굽니까? 한이루님이랬네. 한이루. 한이루님 방금 그분이. 아 진짜? 넥 부당해서. 기타 뭐? 기타 잘 치셨네. 자 다음 김지우님. 그 브로큰 발렌타인의 곡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로? 그렇지 브로큰 발렌타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치가 정해주는 네 분을 여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슬라임 아저씨 기타는 즐거워 기타는... 우리 그 아이 베이스 치던 베이스 치던 그 아이에게 왠지
또 마음이 갔습니다. 되게 감성적이구나 정치. 아, 그럼요 그럼요. 나는 그런 걸 안 흔들려. 왜냐면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아, 예,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밥중 고로이 마지막. 자, 한번 마지막 아까 넥부당했다는 우리 한일우 씨? 한일후? 한일우님 앵거스 한? 이분이야말로 정말 기타가 또 필요하신 분이니까 정치형 약간 감성적으로 가시는 감성이네. 그럼 그럼 또 뭘로 하는 거야 원래? 냉정하게. 아니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기타 치고 놀았다가 갑자기 끝에 냉정하면 좀 그렇지 않아? 티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럼 자, 요거를 게시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뭐 시간 끌어봐야 뭐합니까. 자, 53명 투표하셨고요. 앵거스 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거스 한님이 아파트? 아니 기타 넥부당 하신 아 넥부 감사합니다. 자, 앵거스 한님 오늘 상품 자 고포우드의 S클래식 5 우리 앵거스 한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 받으시면 다음 주 때 이걸로 또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앵거스 한님 다음 주에 고포우드 S클래식으로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해도 그 우선 순위로.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40분 야 방송 시간이 그냥 금방 왜 이렇게 짧게 집에 가야지 정리야. 계속 아니 재밌긴 한데 재밌어. 이게 당도 떨어지고 당 떨어졌어? 먹어. 다크서클도 떨어지고 정치는 집에 가기 싫은 거지 지금 가면은. 아 요즘에 지금 이제 애들 다 자니까 괜찮은데. 우리 조정치 형이 또 이번에 새 음원이 나왔어. 음원이 나왔어. 홍보차 나오신 거 아니? 아 썩어도 준치라고. 썩어도 준치. 네네네. 브라인 아우드 소울. 네. 영준 씨랑 같이. 네. NRG 노래 리메이크 했거든요. 근데 뭐 소소하게 하려고 그때 진짜 소소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음원 사이트. 썩어도 준치 할 수 있어. 뭐 그러면 이렇게 300분 정도는 가서 또 보실라나? 형 뮤비 어디서 올라와? 아니 유튜브 검색해도 나오고. 자 우리. 그게 딱 이 우리 한 시간 반 했잖아. 한 시간 반 찍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 유튜브 라이브 하는 시간 정도로 해서 만든 거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주원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도 뛰어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한 2, 3주 전부터는 매주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형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정치 근데 이 영상 감각이 있어. 자기만의 그 이 보니까 이제 다들 좀 이 유튜브에 지친 것 같아. 그래서 나처럼 이상한 채널에 와서 좀 계속 좀 옛날에는 아 재미없어 넘기는데 이제 하도 이제 볼 게 없으니까 약간 이상한 거 보기 시작한 것 같아. 그 옛날에는 볼 거 없으면 보다 무슨 동물의 왕국 코끼리하고 코뿔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그거까지 가잖아. 거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치. 거기에 나도 있는 거야. 아 나도 그거 요새 엄마 그게 괜찮아가지고 두개 해다가 아니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따러 갔어 엄마 집에. 내 아내 이제 엄마가 딱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 끝났어. 그. 또 찍을까 봐. 아 이거 그러니까 알고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또 유튜브 올려버릴까 봐. 아 지금 딴 거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든 엄마 몰래 카메라 작은 거 사가지고. 얼마 하나 딱 있어. 오늘 어머니 집에서 양치하다가 물 틀어놨는데 거기서 쌍욕이 날라왔는데 그거 캐치를 못했어. 아 이게 물 좀 그만 타 샹놈 새끼 이제 완전. 어머님 좀 욕. 그 정도까지 딱 그냥. 아 그 정도까지 어머니. 어머니 몰카하자. 어머니 몰카. 아 이게 다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 저... 어머니 여기 한번 보셔. 어머니를 절대. 지원이 어머니를 그래서 약간 전국 기타 잘하네. 우리가 기타 또 듣는 기는 있어. 그럼. 자식이 박주원인데 어머님의 그 클래스가 높지. 그 막 이마에 에이 너무 지저분하다. 딱 이런 우리 엄마는 그 정도는 해. 그러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 대박인데. 어머님이 이것도 후보 선정도 잘하실 거고. 어머니. 야. 갑자기 어머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 야, 그걸로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떡상 갈 수 있어, 떡상 가. 우리 엄마는 죽어닿나. 아니, 처음에 쑥스러워 하시다가 중간쯤 지나면, 아유, 저 놈의 새끼들 저기 말라니까네, 저걸. 아이고 주원이 어머님 또 혹시라도 방송 보시게 되면 방송 출연 좀 부탁 좀 제가 드릴게요. 엄마 보시긴 보세요 이거. 확실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냉정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 나오셔서 방송 좀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기타리스트 김광석 아저씨랑 또 아시고 가끔 통화를 하시죠. 통화를 하죠? 왜? 아니, 아빠 친구니까. 김광석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이제 뭐 선배님한테도 그럼 주원이 어렸을 땐 기타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서. 이제 그분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이제 너니 뭐 광석이한테 하려면 먹으러 계속 그런 거 있잖아. 넌 기타는 광석이처럼 쳐야지 뭐. 누구야 도대체. 기타리스트 김광석님 얘기야. 뭐 형님들 다 아시겠죠. 기타리스트 김광석 선배님. 삼바의 여인 연주하셨잖아.
저번에 아버지가 누구 이제 드럼망 얘기한 야 드럼은 용문이 형이 짱이지. 누구야 용문이 형? 용문이 누구야? 아빠 드럼 첫 드럼 선생님 아니야. 용문이 형이 드럼은 짱이야. 그러면. 기타는 김광석, 드럼은 황용문. 황용문 형님. 아이고. 자 아무튼 뭐 정치 오늘 뭐 오랜만에 나와줘서 고맙고 아무튼 뭐 얘기 길어져봐야. 밤 샌다 얘기를 했다가 그냥 공허한 얘기. 될 것 같고. 왜 공허해 좋은데. 집에 가야지. 아까 한 20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형이 이 맥을 이어갔어. 그래서 이거를. 야, 옛날 얘기하니까 좋다. 자 아무튼 여러분 어디 내가 여기서. 그 기타 솔로 처음 카피한 게 임창수 형님 거잖아. 나라라 병아리 기타 솔로. 부산은 배재범, 임덕규, 김정태. 사실 거기 3대 기타리스트는 임창수 형. 배재범, 임덕규, 임창수.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필성 형님은 지금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나 이거 더러워서 못 보겠다. 어떡하냐. 아니 정치형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그대로 형 유튜브로 이어받아서 운전하고 하면서 하던가. 그대로 켜 그냥. 이거 옆에 누가 있어야지. 나는 혼자 떠드는 게 싫더라고. 자 조정치도 요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 업로드 계속 하니까 조정치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정치 채널도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 가셔서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하늘 씨가 임덕규 그 선생님 제자구나. 방장님 개그력은 정치님께 좀 득하셔야. 내가 좀 알려드려야겠죠. 아 사하라 임재웅이에요. 아, 추억이. 내가 예전에 내가 예전에 인천 피로음악학원에 고2 때 전화했어. 임재웅. 나 임재웅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데. 그리고 실장님이 약간 분위기가 뭐? 우리 원장님한테 분위기가 약간 우리 원장님한테 지금 고등학생이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배우겠다고 이런 분위기야. 약간. 아 원장님 레슨은 좀 이렇게 테스트 좀 해야 되고 가격이 15원인가 했었고 멀어 또 한 2시간 걸린. 근데 너 그때 배울 정도 되지 않았어 이미 고등학교 때? 나는 그래도 더 뭔가 좀 최고의 기타리스트에게 배우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무상이 됐지. 멍키헤드 뭐하나 멍키헤드? 멍키헤드. 서한상. 서한상. 멍키헤드 최고의 베이시스트. 아. 그분이 기타도 잘 치셨을걸? 그분이 내 친구들도 그 서한상 그 선생님한테 기타 많이 배웠어. 방송 살리려고 계속 개그 콤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다 나와 사자. 사자. 다 나와 김바다 제 국인대 맞고 참이었는데 아마게돈 김정태 형님도 끝내주셨는데. 아마게돈. 안상 형님은 연락됩니다. 연락. 진짜 모를 것 같은 사람 이름 돼요. 용문이 형 연락돼요? 우리 저 아버지 드럼 선생님 황용문 선생님.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그 정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 아무튼 안 시간 너무 늦었고 더 길어봐야 루즈해집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전국 장식이 형 얘기 나왔죠. 임원 선생님이 알 듯. 감사합니다. 정재호 형도 잘 지내지? 저기 베트루치. 서울예대 베트루치. 자 방송 끝낼게요.